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고대 가족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감회 깊고 반갑습니다. 15분 내외의 시간을 할애받고 선생님의 업적을 모두 정리하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추모의 말씀은 일체 생략을 하고 곧장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초고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보니까 몇 군데 표현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있어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해 올릴 텐데 약간씩 고칠 때가 있거나 또 좀 한두 구절 삽입할 때가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 무슨 매듭이 있고 단락이 있겠습니까마는 일찍부터 인간은 각 시대마다의 단락을 짓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이것을 역사학에서는 시대 구분이라고 하여 매우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100여 년에 걸친 우리 고려대학교 역사에서도 역대 경영자와 경영 주체들에 대해 나름대로 단락을 짓고 이미 그 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익 선생, 1905년 교육후국의 건학 이념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세운 창설자. 손병희 선생, 1910년 재정난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보성전문학교를 조건 없이 인수, 기사회생시켜준 은고자. 김성수 선생, 1932년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보성전문을 인수하여 회생 중흥시키고 이를 토대로 1946년 새로운 종합대학인 고려대학교를 세운 설립자. 이처럼 분명하게 각기 그 위상을 정립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1955년 고려대학교 창립 50주년을 기해서 당시 현민 유진호 총장에 의해 자리매김되어진 것으로서 이후 이에 준거하여 1959년 5월에 교우회 학교 법인이 중심이 되어 인천 선생을 기리는 동상을 본관 앞에 건립 제막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같은 해 11월에는 교우회가 독자적으로 이용익 선생과 손병희 선생 두 분의 흉상을 제작하여 모교에 기증하였습니다. 지금 본교 서관과 대학원 도서관 앞에 각기 모셔져 있는 두 분의 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1950년대 이후 고려대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걸맞는 위상을 정립해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상으로뿐만 아니라 학교의 명예와 전체 고대인의 긍지와 사기를 드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인천 선생 이후 반세기, 즉 20세기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고려대학교의 발전 변천사를 조감해 보면 다음 세 분의 뚜렷한 윤곽이 드러납니다. 기당 현상윤 선생, 해방정국의 혼돈 속에서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의 중책을 맡아 학교를 지키고 대학으로 발전하는 터전을 마련하시다가 6.25 동란으로 남북 대신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 현민 유진호 선생, 일찍 인천께서 발탁하시어 1931년부터 1965년까지 장장 34년간을 고려대학에 봉직하시면서
총장 설이 1년을 포함 14년간을 총장으로 학교를 이끌어 오셨으며 지난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본격적인 대학의 면모를 갖춰놓으신 분,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법학자. 다음, 남재 김상엽 선생. 1946년 9월 우리 대학이 고려대학으로 승격 재출범할 때 백부장이신 인천 선생의 부름을 받고 27세의 청년 정치학 교수로 부임한 이래 36년간을 공직하는 동안 앞뒤 두 차례에 걸쳐 10년간 온 국민에게까지 존경과 기대를 받으시면서 받으시던 명총장, 이후 서거하실 때까지 명예총장으로 13년간을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 우선 이상 세 분 정도의 업적과 공로를 기려 그 위상을 정립해 드린다면 대부분의 고대 가족이 다 같이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는 남재 김상엽 선생의 탄신 95주년과 서거 20주기를 맞아 선생을 추모하는 자리이기에 남재 선생의 업적과 공로만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면책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날 50대 후반 이상 되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고려대학교 김상엽 총장에 대해 아직도 특별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70년대 살얼음판 같은 유신체제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특히 대학사회는 마치 쇳물이 끓어 넘치는 용광로처럼 때로는 활화산같이 일촉즉발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대학과 대학의 행정 책임자는 마치 병아리를 품고 있는 어미닭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러기도 어려운 기막힌 심경이었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대학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대담하게도 무한 이슈의 전면 공해 속에서 대학의 하늘만 맑은 공기가 솟아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일갈하시고 유신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극한 저항을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이유 있는 저항이라고 정권을 향해 정면으로 항변하여 온 국민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김상엽 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재 김상엽 총장, 그는 대체 어떤 분이며 고려대학교 정신사에서 어떤 위상으로 자리매김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첫째, 그는 명강의로 크게 명성을 떨친 명교수였습니다. 그냥 유명한 또 한 분의 학자요 명교수가 아닙니다. 일제는 조선에서 정치학을 금기시하여 연구조차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시절 이 땅에는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모지에 첫삽을 들고 들어가 불과 수년 만에 기독교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교도민주주의에 이어 모택동 사상이라는 명절을 내어 그 분야에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지금 이 나라 학계에서 공히 인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둘째, 그는 교육행정가로서 투철한 국가철학과 역사의식을 겸비한 희대의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총장 재임 기간에 그가 행한 각종 연설은 순종과 복종만을 강요하던 군부 독재에 주눅들어 있던 많은 지식인과 젊은 학생들에게는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질 만큼 신선하고도 의로운 사자후였습니다. 1970년 10월 2일 그가 총장 취임사에서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는 치밀한 지성과 아울러 대담한 야성을 한몸에 지니면서도 능히 그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전인적인 인간이어야 합니다 라고 한 이 한마디는
고려대학을 기점으로 전국의 대학들이 새롭게 약진하는 신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성과 야성이란 말은 그 후 우리 고려대학교의 상징어가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교우사회에서 고대인의 긍지로 자랑스럽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대 군의 학원 난입이 다반사였던 시절 삼선개헌과 교련 반대 시위로 학원의 동요가 심각해지자 군부 정권은 71년 10월 15일 위수령을 발동하고 위수군이 고려대학에 난입 1,500여 명의 학생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면서 끌고 갔습니다. 고려대학에는 무기 휴교령이 내려지고 이어서 27일간의 악몽 끝에 개강을 하던 날 김 총장의 그 비장하고도 단호한 개강담화는 전체 고대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전략. 사람의 눈으로는 참아볼 수 없고 사람의 말로는 참아 옮길 수 없는 그 비참한 광경들, 그리고 학생 제군들이 그 속에서 불의에 당한 모진 곤욕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애써 보아도 도저히 망각의 미덕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차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치고 물어봅시다. 차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목을 빼고 통곡해봅시다. 차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생 제군,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재출발, 재출항을 다짐하는 엄숙한 자리에서는 그 전도의 순탄하기를 천지신명께 빌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재물, 일정한 희생을 바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재물, 그 희생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강당 안팎에서 김 총장의 이 처절한 절규를 듣고 있던 수천 명의 고대 가족은 다 같이 통곡하며 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선생의 이 개강담화는 지금도 고대인에게 전설과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 총장은 이처럼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권을 지키느라 고군분투하였으나 75년 4월 고려대학교만을 표적으로 한 긴급조치 7호가 떨어지자 스스로 재물이 되어야 한다며 미련 없이 총장직을 떠나셨습니다. 셋째, 김 총장은 참으로 놀라운 학원 경영자이셨습니다. 재임 중 그처럼 안팎으로 시달리면서도 학교의 시설과 교세 확장에 엄청난 치적을 남기셨으니 이것은 고려대학교 100년 역사의 최대 공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활 이사장님과 일민 김상만 이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우석대학을 인수합병하여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독정부의 원조를 받아내어 구로, 안산, 여주병원을 차례로 확보하였으며 역시 독일의 원조와 차관으로 농과대학, 오늘의 생명과학대학을 크게 변혁 발전시키셨습니다. 또한 지금의 세종 캠퍼스를 확보하여 교세를 크게 확장하였으며 국무총리 재임 시절에는 오늘의 의과대학과 안암병원 일대 8만여 평을 공원 녹지에서 해제하여 종래 본교 부지 7만여 평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 지금의 민족문화관, 화정체육관, 아이스하키장, 외국인 교수 숙소와 많은 학생 기숙사를 마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좀 첨가할 게 있습니다. 마치 국무총리 재임 기간에 이렇게 고려대학교의 공원 녹지를 해제했다고 해서 관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있을 법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전반적인 교육 용지가 부족해서 그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시내 모모한 대학의 전부가 아주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총리로 재임하시면서 그렇게 편협하게 우리 고려대학교만 해제한 게 아니라 연세대학은 물론이고 이화대학, 숙명여대, 또 성균관대학, 동국대학 모두 교육용지 부족해서 과도 일적에 함께 다 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재 선생님이 비록 관핵이셨지만 우리 고려대학만을 위한 편협한 그런 관권을 남용하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경세가로서의 선생의 업적, 즉 장관, 국무총리, 대한적십사사 총재로서 국가사회에 기여하신 공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남재 선생은 참으로 우리 시대의 큰 인물이셨습니다. 큰 뜻과 큰 그릇과 큰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티를 내지 않았으니 옛말에 대현은 대우라 한 것이 곧 선생을 두고 한 말인 듯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재임 중 제창한 바른교육 큰사람 만들기 운동에서 큰사람이란 바로 남재 선생의 이러한 인간상을 전범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면 우리 남재 선생이 거론되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명교수, 명총장에다가 훌륭한 사회복지가 탁월한 경세가로서 그가 발휘한 능력 때문이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성인에 가까운 그의 중후한 인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여 년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것만은 제 눈으로 보았고 제 마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남재 선생의 명성에 따른 상징성만으로도 고려대학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교수와 학생들 모두 김 총장님을 모시고 있는 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랑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진정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우리 시대의 영웅이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고려대학 캠퍼스 그 어디에도 이처럼 고대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우러르는 남재 선생을 기리고 추모하는 상징물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는 자손된 자로서 그 선조의 미덕을 포양하지 않으면 심히 어질지 못한 일이다라고 훈계하신 바가 있습니다. 군사부 일체라 했으니 사회적으로는 제자들도 자선과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정중히 제의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